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 노나라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의 부친은 숭양을이라는 무사 출신의 60대 노인이었고 무녀였다는 설이 있는 공자의 모친 징제는 10대 후반의 소녀였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그 둘이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출생에 대한 기록 중 가장 논쟁적인 것은 공자가 야합으로 태어났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야인이라 불렸는데 그들의 생활은 성 안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공공했습니다. 공자의 부모는 성 밖에 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이들의 결합이기에 야합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다른 설은 숭양을과 안징제가 축제 기간에 만났고 그들의 교회에서의 결합으로 공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식 결혼이 아닌 비공식적인 관계이기에 야합으로 기록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학자들은 숭양을과 안징제의 나이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 50년의 나이차는 당시의 예와도 맞지 않아 야합이라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자가 부유한 가문에서 축복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공자의 호칭에서 공은 성씨이고 자는 성인을 부르는 존칭입니다. 직역하면 공시성의 선생님이죠. 원래 이름은 공구, 자는 중리입니다. 언덕의 모양처럼 공자의 머리가 짱구 같았기에 이름을 구라고 했다는 설, 태어난 곳에 큰 산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공자는 정식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에 아버지 숭양을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빈곤한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공자에게 부친의 무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자가 16세가 되는 해에는 모친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공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친 묘소를 알게 되었고 그 옆에 어머니를 안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공자세가에는 공자의 키가 9.6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공자는 농구선수였던 방송인 서장훈의 버금가는 장신입니다. 물론 사기에 쓰인 시점이 공자사후 한참이나 지났기에 그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숭양을이 10척 장신이었다고 하는 만큼 공자도 키가 무척이나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자는 19세가 되던 해에 송나라 출신의 올관 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아들 공리를 낳았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공자의 아내는 못생기고 괴팍한 성격으로 남편 못지않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의 경우처럼 왜곡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자의 까다로운 성미를 견디지 못했는지 공자가 가정을 뒷전으로 했기 때문인지 친정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분명해 보이는 건 공자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들 공리는 1년이 지나도록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아들의 슬픔이 못마땅했는지 너무 과하다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논어 양화편 제25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어린 시절 공자의 취미는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예에 큰 관심이 있었던 어린 공자는 이때부터 예를 가르치는 위대한 사상가가 될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다.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 논어의 첫 구절은 배움의 기쁨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무사였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글과 지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자에게 특별한 스승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의 다양한 환경과 인물들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침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착실하고 온화하며 정직한 사람은 열 집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도 있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공자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고 노래도 잘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논어 수리편에 의하면 공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고 자신도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공자가 처음 시작한 관직은 그의 나이 서른 즈음, 창고의 물건 수납을 책임지는 창고관리인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가축을 관리하는 관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겨우 창고나 가축을 관리하는 하급관료였지만 공자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공자의 학문은 더 깊어졌는데요. 이때부터 차츰 공자의 학식이 알려지면서 공자에게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해지고 있는 춘추라는 역사서는 공자가 지었다고 합니다. 주나라의 동천 이후부터 기원전 403년 사이의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하는데 공자가 저술한 춘추에서 명칭이 유래된 것입니다.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시대는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던 혼란기였습니다.
종주국이었던 주나라는 힘을 잃었고 각국의 제후들은 이 혼란기를 틈타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한나라 안에서도 왕과 귀족 그리고 신하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음모를 꾀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에서도 왕이었던 소공이 신하인 계씨에게 쫓겨나 제나라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공자는 노나라에서는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노나라를 떠나기로 합니다. 노나라를 떠난 공자는 제나라에서 경공을 만납니다. 경공은 공자의 학문적 깊이와 고매한 인품에 매료되어 공자를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꺼린 제나라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경공은 공자를 쓸 수 없었습니다. 공자는 다시 노나라로 돌아오고 신하나가 되는 해에 중도제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50대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공자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 격인 대사국까지 빠르게 승진합니다. 제나라와의 회담에서는 능력을 발휘해 땅을 돌려받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활약으로 노나라의 정치도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공자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접국 제나라는 노나라를 경계하기 위한 계책으로 미녀 80명과 말 120피를 노나라에 보냅니다. 어리석은 노나라 정공은 선물을 받고 좋아하며 날마다 춤과 여색에 빠져 공자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공자는 크게 실망하여 관직을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를 다시 떠납니다. 기원전 496년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해줄 군주를 찾아 기약 없는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초라하고 고달플 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공자 일행이 정나라에 이르렀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길이 엇갈려버린 공자는 하는 수 없이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공자를 찾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공자를 본 듯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동문에 한 노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죠. 이마는 성인이신 유인금과 같고 목은 명재상 고유와 비슷하며 어깨는 정나라의 자상과 비슷하고 허리 밑으로는 우인금보다 세치쯤 미치지 모자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모습이 마치 초라하고 불쌍한 상갓집의 개화가 떠이다. 스승의 행방을 알아낸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공자는 자신의 처지가 상갓집 개가 맞다며 껄껄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돌봐줄 주인을 잃은 개, 초라한 모습을 비유하는 말인 상갓집 개는 그 이후로 공자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에 기반한 도덕 정치를 실현하고자 계속해서 전국을 주유하며 여러 군주들을 만났으나 부국강병을 원하는 군주들은 공자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제자들과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여러 나라를 주유하던 공자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하고 학교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사설학교를 창설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최소한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속수, 즉 묶은 고기를 가져온 사람이라면 신분, 지위,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문학, 역사, 예절, 음악, 무예 등 전문 커리큘럼을 두고 공자는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70여 명은 매우 뛰어나서 70자 또는 72연이라고 하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10명을 일러 공문십철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성인으로 여기며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주공단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주공의 꿈을 꾼 지 오래되었다며 내가 늙어 주공이 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공자의 아들 공리가 죽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 자로는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다 내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로의 시체가 소금에 절여져 인육젓갈이 되었다고 하자 공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에 있는 젓갈을 모두 버리라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자공은 공자가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옵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왜 이리 늦었냐고 탄식한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공이 그 이유를 묻자 하늘이 무슨 말은 하던가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은 생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공자는 이 말을 남기고 7일 동안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년 4월 11일 공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공자가 죽음을 앞두고 불렀다고 하는 마지막 노래가 공자세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가 기둥이 부러지는가 철인이 죽어가는가 공자는 성인으로 추앙받았고 그 명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등장하는 공자는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인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제자의 항의에 때때로 쩔쩔매며 변명하는 스승이었으며 낮잠을 잔 제자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상복 입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제자에 대해서는 뒷담화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종종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고 때때로 하늘 이외에는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가 없다며 고독해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까다로운 편이었고 온맵시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며 술은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혼란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는 성인 이전에 우리와 같이 다양한 면모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공자는 말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 15세 학문의 길로 가기를 마음먹었고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마흔에는 어떤 일에도 미혹됨이 없었고 쉰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예순에는 귀가 순해져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